몇 시간씩 서서 기다려도 허탕치기 일쑤고 마스크 하나 사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죠. 오늘부터는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됐습니다. 약국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만 일주일에 두 장씩 살 수 있는 건데요. 어떠셨나요? 윤수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마스크 오브제는 출생연도가 기준입니다. 끝에 한 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에만 예를 들어 1941년생은 월요일과 주말에만 가능한데 일주일에 최대 두 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. 마스크 오브제 시행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. 약국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손에 신분증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전보다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그동안 마스크 구매하기 힘드셨어요? 한 장 있는 거 가지고 지금까지 쭉 쓰고 있어요. 한 시간 뒤 마스크가 약국에 도착했지만 바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. 여러 개가 한 봉지에 들어있는 마스크는 약국에서 하나하나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일입니다. 중복 구매가 안 된다는 걸 모르거나 구매 가능 날짜를 숙지하지 못한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. 할머니는 여기 주민번호 끝자리가 5자로 끝나기 때문에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로 해서 할머니는 금요일 날 사실 수가 있어요. 약국들은 대체로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입니다. 하지만 입고 시간이 제각각이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약국을 찾았다 허탕을 치고 돌아간 손님만 수십 명입니다. 그 사셨어요? 아니, 못 샀습니다. 네, 이따 또 들려야죠. 오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까. 아직도 물량은 부족하고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. 나와서 한참 기다린다는 것이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. 이게 좀 많이 좀 확대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만 10세 이하나 80세 이상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보호자가 대상자 출생연도에 해당되는 날 대신 구매할 수 있고 외국인도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출생연도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. 약국 외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누구나 1인 1매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